제법 따뜻한 편이에요, 여연이. 방금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네, 방금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네. 정말 추운 날씨긴 했습니다, 오늘. 네. 네. 이제 YTN도 이제 포함됩니다, 사실은. 네. 저도 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YTN도 보고 돌려서 보는데. 네. 이, 다른 무엇보다 이게 북한 관련 보도, 올림픽 관련 보도, 네. 뭐 현송월 보도 또는 네. 뭐, 평양 올림픽 혹은 네. 뭐,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도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 쏟아졌어요. 네. 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늦게 오셔가지고 네. 핵심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모실게요, 저희가. 네. 예. 일단은 총체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냥 제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미녀 응원단만 강조하는 언론 행태가 일단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도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관련 그 예상이 나오자마자 미녀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올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미녀 하는 그런 네. 언론 행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현성월 단장 관련 보도에서 정말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한심한 보도를 했다는 거. 속보. 네. 무슨 김밥 먹어. 예를 들면 이런 그렇죠. 식인 거죠. 무엇을 먹고 네. 무엇을 입고 저 옷을 입은 의미는 무엇이고 패션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걸 해석하고 뭐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내내 그런 보도가 이어졌고 네. 세 번째로는 현성월 보도에서 단순히 스토킹 보도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과잉 의전이라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현성월 단장 보도를 그렇게 많이 뽑아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 하면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잉 의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오히려 보통 때처럼 했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자세 외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측 방문 행사와 관련해서 북측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그 기간 내 활동 비용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위반이다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식의 비용을 문제 삼는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자유한국당 등의 그 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야당의 이게 이런 전부 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죠. 예. 야당의 올림픽에 대한 헐뜯기식 주장, 뭐 이렇게 트집 잡는 주장 이런 내용들을 언론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옮겨주고 있다.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는 말이죠. 정부가 내놓는 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전달되는 게 여기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그랬지? 혹은 이건 왜 한 거지? 혹은 뭐 이게 정말로 과잉 의전이 맞냐? 네. 뭐 해명이나 혹은 주장이나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졌는지 설명이 보통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거나 이의제기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맨 앞에 이게 나옵니다. 네. 맨 앞에 이게 잘못됐다고. 네, 맞아요. 단일팀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일팀 보도도 그 히스토리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의미가 뭐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일팀 보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렇죠. 선수들 이야기. 예. 선수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이 선수들 이야기만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이 프레임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프레임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주장을 그대로 프레임으로 딱 해서 그걸로 계속 보도했어요. 반론을 살짝 실어주는 것뿐이죠.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잘못했는데 네네. 정부는 이렇게 변명한다는 포맷인데다가 정부의 변명도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남북 관련 보도에서. 정부 관련의 해명은 이게 변명하는 거네 쉽게끔 네. 편집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은 네. 이 미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현성월 단장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스토킹을 하면서 보도를 했잖아요. 무엇을 입었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미인이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언론에서 뭐냐면 이것이 북한의 체제 선전 수법이다. 라면서 또 막 비판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평양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네.
소위 이제 브릿지가 되는 내용이죠. 네네. 이게 그런, 다 북한 체제 선정이라고. 네. 그런데 북한의 체제 선정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할 거면 거기에 노란 아시를 발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 사실상 그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면 북한의 체제 선정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 그 외모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그냥 계속 띄워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또 방송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법 이런 겁니다. 민여 응원단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보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정부 때리기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송들만 보고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남북 단일팀도 하면 안 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네. 민여 응원단이 와서도 안 되고 네. 이 모든 건 북한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평양올림픽이구나. 요 흐름으로 그냥 전부 다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예. 야, 이거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뭐랄까요. 쏟아붓는 평창올림픽에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 네. 대단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다 보질 못하고 그냥 빠르게 돌려가면서 보는데 이걸 다 보는 민원연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보도의 프레임이 전부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 그리고 뭔가 논란이 되면은 그 논란이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란을 그냥 자신의 그 보도의 프레임으로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 공방 정도로만 해서 여당의 주장들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기계도 중립도 없어요 여기는. 예, 여야의 네. 입장으로 그냥 살짝 들어가는 수준으로 네. 해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송월 관련 보도는 현송월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왜 방문했으며 이것의 의미, 남북교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부 부정적인 것. 우리가 북한 체제 선정에 노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만 하고 진정한 의미를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되게 분절적으로 이번 사태가 세상에 없었던 일같이 느끼게 하고. 과거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치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처음 생긴 일처럼 네. 진짜 웃긴 거 이런 겁니다. 과잉의전 뭔지 아세요? KTX 타가지고 내렸는데 네. 대합실 지나서 에스컬레이터로 안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 네. 2분도 되지 않았다. 과잉의전이라는 거예요. 열차에 올랐다. 네. 2부에서 저희가 다뤘던 평창올림픽 관련 보도 문제점 민원연구원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잠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님 계속 계시고요. 네. 이 보도가 얼마나 황당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재미있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채널A에서 저녁종합뉴스의 교통통제 글쎄라는 21일 보도에서요. 문제 삼은 것이 KTX에서 내려서 버스에 타는데 2분이 되지 않았다. 2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전에 KTX 일반 승객이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합실을 지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현송월 단 일행은 네. 내린 다음에 승강장 옆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2분 만에 열차에 약이 오른 거죠 지금. 2분 만에 과잉 의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동 동선을 짧게 해서 네. 보안상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특혜를 받았다고. 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온 일행을 전부 다 일반 승객 같이 쭉 줄 서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뒤섞여서 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채널A의 그 호텔 한계동 이것도 그야말로 새 호텔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북한 정권담을 위해서 두 개 건물 중 하나를 통으로 비우고 그리고 일곱 명에게 상급 개실로 구성된 상계층을 모두 제공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굉장히 부각하고요. TV조선에. 이거는 축구 선수단만 와도 이렇게 해요. 그냥 축구팀이 와도. 그렇죠. 그 층을 분리해 줍니다. 그냥 일개 축구팀이 와도. 다른 나라에. 그렇죠. TV조선 21일 또 저녁종합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단장이 탄 열차 KTX 열차 특별편성된 열차의 한 칸을 이제 현단장이 탔다는 거예요. 한 칸. 네. 전체도 그런데, 아니고. 그 칸 옆에 탄 시민이 당연히 너무 보고 싶다. 아무래도 누가 될까 봐 그런가 본데 어떻게 보면 가서 봤으면 같은 칸에 앉아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인터뷰 발언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과잉 의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 칸에 북한
그 대표단만 탔는데 네. 극한의 일반 승객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과잉 의전을 그러니까. 보라며. 분리된 열차칸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과잉 의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TV조선 22일 보도에서는 이 현성월 일행이 한마디로 10명이 생갈비와 생등심 소주 맥주를 먹는데 162만 원어치를 먹었다라면서. 저자세 외교라는 네. 거 이게. 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런 뉴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뉴스를 하루 종일 틀었어요. 창의적이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채널A 신문이 10명이 천만 원씩 먹었다 고기를. 그럼 내가 많이 먹었네. 본인 생각엔 특히 그러겠네.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1월 23일 보도에서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가 그 이제 북한에서 한마디로 현성월 그 씨의 웃는 모습, 현성월 대사의 웃는 모습을 그 편집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일부만 보도됐는데 편집되어서 각본대로 짜여진 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표정 변화 잘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저것이 다 북한이 요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봐라. 북한 체제의 선전 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저걸 잘 봐라. 네. 그런 아니, 것이죠. 안 웃으면 북한 체제의 선전 장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웃는 모습을 편집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설사 그렇다 한들 그게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지금 우리 방송 평창 올림픽이 활용되고 있다고 그런 사례예요 이게. 네. 그리고 와. 이런 말도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연합뉴스TV의 뉴스특보 1월 9일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행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녀 응원단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미인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금 넓게 열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예쁘고 가녀린 여자들이 잘 웃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 또 저런 나라를 제재해서 저런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 그게 바로 공산당 선전 선동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녀 응원단이라며 제일 보도는 자기들이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북한 체제의 선전 방송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네. 가장 요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인터뷰 조작 있었죠. 그러니까 채널A 뉴스 특급에서 6개월 전에 있었던 인터뷰, 2017년 7월 5일 인터뷰, 그것도 심지어 자사 종합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마치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번에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이런 인터뷰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른 상황에서 인터뷰였는데, 네. 마치 이제 지금 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팀 네. 그 선수들의 불만이 있는 것처럼. 6개월 전 인터뷰를 그대로 따가지고 네. 지금 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붙여놓은 다음에 단일 팀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많다고. 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건 완전 조작이죠. 조작이죠. 그리고 날짜를 최소한 날짜라도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반년 전 인터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런 걸 하루 종일 틀어주면서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북한의 선전 도구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단일팀 문제는 이렇게 크다고 네.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보낸 다음에 그게 포털에도 돌고 댓글로도 돌고 실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 왜 이 올림픽에서 이런 기회가 중요한지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데 아주 기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대책이 국정농단보다 더 나쁘다라는 제목을 TV조선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 국정농단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채널A 뉴스 특급에서는 이번에 이 남북교류 이것이 국정농단에서 우리 그 국정농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정부가 민간기업을 압박해서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그 단일화팀의 대가로서 실업팀을 만든다. 이것이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 창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
과거에 이제 그 단일팀이라든가 혹은 네. 뭐 남북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있었던 보도들이 있죠. 수십 년간. 네. 그 보도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흐름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저자세에 북한 선전에 되고 있으며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 사례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